예, SBS 2024년도 7월 24일자 기사네요. 2023년도 케이팝 해외 매출 처음으로 1조 원 넘었다. 전년 대비 34% 상승.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체부 장관 연임시키면서 새로 옛날에 했던 탤런트 누구죠? 문화체육부 장관을 영입하면서 아주 지금 우리나라 다시 해외로 많이 지금 진출하고 있어. 지난해 케이팝 시장의 해외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오늘 24일 발표한 데이터로 살펴본 케이팝 해외 매출의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케이팝 해외 매출액은 전년보다 34.3% 증가한 1조 2,377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케이팝 시장 해외 매출액이 1조 원을 넘는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어요. 자꾸 찍고 까불지 말아야 돼, 야당들은. 케이팝 해외 매출액은 음반류 상품 수출액,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 해외 공연 3개 영역 매출액 추정치 합산하에 산출했습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해외 공연이 매출액이 5,885억 원, 47.5%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했습니다. 해외 공연 매출액이 우리나라 팝, 케이팝 가수들이 나가서 돈 벌어들인 거죠. 음반류 상품 수출액은 3,889억 원, 31.4% 기록해 이었고, 스트리밍 서비스는 2,603억 원, 21.0%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SM, JYP, YG, 하이브 등 6대 엔터사 공연 매출액 추정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5.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잘했네요. 특히 코로나에서 식구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이 이루어진 지난해에는 공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65.6%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뭘그뭐 탄핵한다 난리 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음반료 상품 수출액은 2017년과 비교해 7.6% 수준으로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수출액 1천억 원을 넘어선 뒤 2022년 3천억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액 추정치도 2017년보다 3.4배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케이팝 주요 시장이었던 아시아 외에도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스트리밍 매출액이 증가하며 시장이 다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케이팝 해외 시장의 다변화, 신인들의 활약, 꾸준한 해외 진출 노력 등을 고려한다면 해외 매출액은 2024년도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동분서주하며 직접 세일즈에 나서면서 사우디, 체코, 폴란드, 아랍에밀리트 등 여러 국가에 좋은 계약을 따냈고 케이팝도 올해 1조 원을 돌파했다니 기쁜 일입니다. 윤 정부의 경제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배경에는 문 정부 대기업 죽이기를 대통령이 들어와서 풀어서 기업이 잘뛸수 있도록 밀어준 것도 배경이 됩니다. 요새 삼성과 현대가 엄청 벌어들이잖아요. 케이팝도 케이팝이지만 이런 거 전부 정부에서 그동안에 부자세 감세니 뭐 어쩐다 하고 막 세금 밀어붙이고 기업이 자기 방어권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상속세 이런 걸 받아내고 이 짓을 해가지고 중산층도 그냥 세금을 너무 뜯어내고 기업들도 사업에 투자할 의욕을 잃고 그랬는데 지금 윤 정부가 들어서 경제 이렇게 살리고 부동산 잡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오늘 SBS 2024년도 7월 24일자 기사 2023년도 케이팝 해외 매출 처음으로 1조 원 넘었다. 전년 대비 34% 상승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